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사쿄 도깨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통에 제가 약 1년 전에 굼벵이를 넣어놨어요. 직접 채집을 해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통 두 개에다가 각각 10마리, 11마리를 넣어놨는데요. 과연 굼벵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1년이 지난 지금 꺼내보려 합니다. 이 통에 들어있는 종류의 굼벵이는 바로 장수풍뎅이에요. 자, 뚜껑을 열어보니 애벌레가 지나간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자, 과연 이 통에 있던 장수풍뎅이 굼벵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바로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전 아파트죠? 아파트처럼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한 방에 확 쏟아볼게요. 와, 오! 오! 와! 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저기에 장수풍뎅이, 굼벵이, 번데기방 엄청 많은데요? 와, 저 대박! 와, 한 마리, 와,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와, 여기 통에 한 마리가 있어요. 10마리. 와, 장수풍뎅이 10마리를 넣어놨던 통인가봐요. 전부 다 이렇게 번데기가 되었습니다. 와, 10마리 전부 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통입니다. 이 통에는 지금 굼벵이가 벽 쪽에 보이거든요. 자, 과연 이 아파트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덮은 채로. 오! 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좀 늦나봐요. 와, 지금 번데기방을 지은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 애벌레 상태인 친구들이 있어요. 오! 이 친구는 이제 전용 상태예요. 번데기방을 지어놓은 친구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늦나봐요. 이 친구들은 일단 통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 어! 번데기다! 번데기 나왔습니다. 야삐! 어! 어! 번데기, 번데기! 야삐! 자, 과연 7마리...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번데기! 와! 어! 있다! 와, 장수풍뎅이! 자, 나왔어요. 어! 오, 여기! 자, 9마리째! 자, 2마리만 더 찾으면 돼!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 이 친구들이 좀 거대한 편인데 완전 거대한 친구는 없어요. 와, 대박! 엄청 크죠? 자, 여러분들 전부 다 있는 게 맞네요. 제가 영상을 확인해보고 숫자를 다시 세어보니까 한 군데 10마리, 한 군데 9마리를 넣었네요. 이곳에 10마리가 있고요, 이곳에는 9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썼어요. 바보. 오아시스를 준비했어요. 꽃집에서 한 덩어리에 1,000원씩 사왔거든요. 이것으로 훼손된 인공 번데기방을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오아시스에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오아시스에 물을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아시스를 물속에 5분 정도 담가 놓은 후에 꺼내 주도록 할게요. 인공 번데기 방을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음료수병으로 오아시스에 구멍을 뚫어 줄 거예요. 숟가락으로 파내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병으로 뚫어 줄 거고요. 자,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하나에 지금 총 19마리 있으니까 5개씩 뚫어 줘야 되는데 사실 오아시스를 좀 적게 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곳에 구멍을 뚫어줄게요. 잠깐만요, 이 음료수병이, 아, 잠깐만, 이거 장수풍뎅이 크기에 비해 너무 큰 것 같아서 다른 걸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금방 갔다 올게요. 자, 여러분 음료수병 바꿔왔어요. 자, 빠르게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구멍 5개가 뚫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뚫어줄게요. 자, 이제 구멍 뚫어준 구멍에 번데기 한 마리씩 넣을게요. 이 애벌레 친구들도 지금 전용 상태이기 때문에 번데기 방에 넣어주면은 우화까지 할 겁니다. 처음에 19마리 전부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사히 전부 다 잘 키웠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 전용 상태의 애벌레들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장수풍뎅이, 암컷, 번데기. 여기는 전부 수컷이네요. 수컷, 번데기. 우와, 여기는 암컷, 수컷 섞여 있고요. 지금 번데기가 총 15마리인데 7마리가 수컷이고요. 8마리가 암컷입니다. 와, 전용 상태인 친구들은 어떻게 우활할까? 와, 여러분들, 제가 약 1년 전에 직접 애벌레들을 채집해가지고 통 속에 넣고 사육을 했더니 멋진 번데기가 되어서 전부 다 장수풍뎅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전부 다 무사히 우화를 시켜가지고 자연 속으로 꼭 돌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멋진 관찰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